아이들 정말 졸업시키면 시원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는 감정이 드는데 막 선생님이랑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도 들고 아쉽기도 하고 뭔가 기쁘기도 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니터의 학생 시절 별명이 뜰 거예요. 세 분의 별명을 보시고 각자의 어떤 별명이 뭐였는지 맞춰보시고. 아, 이제 별명을 보고 맞추는 건가요? 회장. 별명이 굉장히. 제가 반에서 딱 회장을 뽑을 때 항상 출마할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거든요. 딱 봤을 때 저 동그리 별명이 딱 그 학생일 것 그쵸, 같거든요. 그쵸, 그쵸. 눈이 동글동글해서 동그리 같기도 하고. 근데 종장은 이게 좀 나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저희가. 일산사는 예비 중일 유한결이라고 합니다. 전교 회장이었어서 급식실에서 밥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회장 회장 하면서 불러.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봉담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허규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좀 말하기가 부끄럽긴 한데요. 제 학창시절의 별명은 동글이었습니다.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몸이 살짝 살집이 조금 있었는데요. 얼굴도 둥글둥글하고 또 눈도 또 동그랗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저를 동글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정근정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름이 정근정이라서 앞뒤로 해도 똑같잖아요. 그냥 이름하고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냥 애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불러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좀 싫었어요. 제가 졸업한 건 너무 오래돼서 저는 아이들도 졸업식을 가잖아요. 그때마다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많이 또 달라진 것도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혹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졸업식이 아니어도 종업식에도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이어서 아 진짜요?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잘 컸다는 거에 대한 뭔가 뿌듯함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? 종업식부터 이제 눈물바다. 아 근데 또 한결이가 제일 최근에 졸업을 했을 것 같은데 한결이는 졸업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어요? 그냥 친구들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아까 친구들하고 떨어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좀 슬퍼요? 네, 슬퍼요. 그거는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네요. 똑같네요. 아, 똑같죠. 아, 요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이럴 때 친구들이 막 릴스 이런 거 잘 찍어요? 아예 핸드폰을 학교 가면 꺼야 돼서. 아, 저희 아이들은 잘 찍던데. 저희 아이들은 근데 이제 릴스라는 걸 자체를 이제 수업 교과 시간에 활용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붙들려서 릴스 찍은 적도 많거든요. 아 진짜? 네. 몸치지만 이제 추억에 남기기 위해서 릴스를 찍은 적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남는 거는 영상이랑 사진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릴스나 뭐 쇼츠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뜨잖아요. 근데 어떻게 찍는지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. 저희는 찍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도전을 못 맞아요. 하거든요. 근데 저희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. 근데 저는 빌려주면 돼요, 저만. 저를 빌려주고 그냥 나와주면 되니까 아이들이 편지면 다 알아서 해놓더라고요. 네. 그래요? 그러니까요. 지금 여기서 릴스를 해보신 거 저는 정말 단기 기억으로 갔던 거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? 아우 부끄러워라.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는데. 할 줄 알았으면 집에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유심히 좀 볼 걸. 이건 그냥 왔다가 이렇게 뛰는 것 같은데. 잘한다 한교라. 그러니까 아, 다르네. 한 번도 안 찍어봤다 이래가지고 그럼 어머니 때 학창 시절에 그럼 어떤 놀이를 하셨는지. 저희는 무조건 저희는 쉬는 시간, 점심 시간일 때 무조건 고무줄 했어요. 고무줄 놀이? 혹시 고무줄 아세요? 그러니까 고무줄 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? 만화 같은 거. 그 우리 맨날 그 처음에 시절을 넘고 그 노래를 한다고요? 그거 하면서 막 다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몇 단씩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
아, 한결이는 지금 이제 예비 중1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친구도 친한 친구들 있지만 또 중학교 가면 새로 또 친구들을 만나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배정이 됐으니까 같은 학교 간 친구도 있을 테고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랑 중학교 때 사귄 친구랑 같이 만약에 연락이 왔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어려운 질문이네요. 한결이의 선택은? 근데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다 중학교로 다 같이 넘어가서 적어도 그냥 초등학교 친구 아 새로운 친구보다는 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 거야. 중학교에 새로 사귄 친구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. 동시에 불렀어요. 한결이 누구한테 갈 거예요? 초등학교 친구. 초등학교 친구. 아 의리가 있네요 확실히. 그러네요. 그러면 이제 한결이가 사실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. 어땠어요 졸업식 날은? 많이 슬프지 않았고 그냥 아쉬운 친구들이랑 헤어져서 아쉬운 거야? 아니면 초등학교 때 좀 더 잘할 걸? 이런 아쉬움일까? 둘 다. 아. 그럼 학부모님은 졸업식 때 저도 이제 제 애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졸업식도 가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도 헤어지고 친구들하고도 헤어져서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데를 가니까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컸다라는 생각도 있고.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자녀분들한테 졸업식 날 뭘 해주셨는지 선물 좀 궁금해. 저는 그냥 그때그때 아이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 했는데 어렸을 때는 졸업식 때도 입고 해야 되니까 옷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줬었고 이제 크면서는 뭐 패드라든가 패드? 네. 학교에서 이제 노트북이 좀 필요했었어요. 아, 네,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사주고 저 선물이 점점 커지네요 뭔가 이게 저 때랑 다른데요? 그렇게 되더라고요. 한결이는 이번 졸업 선물 뭐 받았어요? 아직 안 받았어. 어머니 아직 안 받았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 그러면 받고 싶은 거 있잖아. 지금 말하면은. 어 그래요 그래요. 지금 아, 지금이 기회야. 하나 얘기해줘. 그냥 제 애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거는 다 컴퓨터 같은. 컴퓨터를 받고 싶어하는구나. 만약 걔 학생의 입장으로서 이 선물을 정말 싫어하는 거 있어요? 책 같은. 그럴 줄 알았어. 저도 책이 나올 것 같아요. 공부와 같았어요. 관련된 책. 학교에 도서관도 있는데. 굳이 책을. 초등학교 졸업식이 고민이에요. 아니 제가 진짜 저학년 때 빼고 마스크 벗은 얼굴을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졸업식 때 강당 앞에 마스크 벗은 사진을 띄운다는 거예요. 아 진짜 어떡하죠? 그래도 졸업식은 가야겠죠? 저런 또 고민을 할 수 있군요 요즘. 그러네요. 저희는 그냥 졸업식 날 받지 않고 그냥 전날에 교실에서 따로 받아가지고 스크린에 얼굴은 띄우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만약에 이걸 본 친구가 중학교 가서 놀린다 해도 방학 동안 잊어버리지 않을까. 그럴 것 같아요 그쵸?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졸업식 때 다 저걸 했거든요. 아 정말요? 네.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. 사실 저희 졸업식 때는 크게 잘하는 아이들 몇 명이 올라가서 상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감동스럽고. 근데 졸업식은 꼭 가야 되는 게 사실 인생의 졸업식이 정말 많아봤자 몇 번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또 졸업식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 순간에 내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졸업식은 꼭 가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또 졸업하면은 또 졸업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또 요새는 막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맞아요. 컨셉으로 찍더라고요. 그래서 한결이는 혹시 이번에 졸업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요? 중학교 때 학생증에 들어갈 사진이랑 장래희망 그 사진 있는데 단체로 청바지에다가 흰티 입기를 했었죠. 그래서 그 학생증 사진 그렇게 입고 찍었고 장래희망 사진 그때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화 들고 찍었어요. 아, 축구화 들고 찍었어요. 친구들하고 유니폼 같은 거 맞춰서 같이 졸업사진 찍었죠. 축구 유니폼? 네. 그럼 막 그 졸업사진 찍는 친구 중에 막 특이한 친구들은 없었어요? 그 스키 좋아하는 친구가 스키 들고 와가지고 아, 이게 졸업사진인가요? 이거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졸업사진에 써도 되나요? 아이고 저는 졸업사진이 어쨌든 나중에 봐도 나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가려지면 아이고 아, 이 누구죠? 누구죠? 아, 선생님, 왜 별명이 똥그리였는지.
선생님 저 이건데 진짜 나가면은 학생들이 여기를 캡처할 것만 같아서 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. 근데 너무 귀여운데. 왜 저랬을까요? 왜 저랬죠? 제가 한 길 어때? 어땠을 것 같아요? 저 학생은? 제 친구랑 비슷할 것 같아요. 같아. 아, 친구가 잘생겼구나 굉장히. 계속 웃겨주는 친구. 웃겨주는 친구. 아우 그럼요. 사실 저는 막 교직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졸업을 시켜본 적은 없어요. 아이들을 종업식만 매해 맡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졸업사진을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. 제가 만약에 이제 학생들을 졸업하게 할 수 있는 담임이라면 정말 다양한 컨셉의 사진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. 혹시 두 분 때도 교복 입으신...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자율화였기 때문에 없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복이 다시 이제 부활해가지고 저희 때는 무조건 교복. 요새는 아이들이 생활복도 따로 있고 또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어도 학교의 교칙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신입생마다 다 색깔이 다른데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있는데 저희가 초록색이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? 초록색 어때요? 학부모 입장에서 졸업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아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할 일을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새로운 이제 또 새로운 데 가는 기대감 저희가 되게 많이 컸구나 라는 또 그런 기대감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부모의 입장으로서 졸업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 졸업에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는 시원섭섭하다? 아이들 정말 졸업시키면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없는 빈자리를 보면 되게 안타깝고 서운하기도 하는 감정이 드는데 몸도 마음도 정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뿌듯하고 또 아이들 대견해서 정말 시원한 감정이 들고 졸업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성장시켰다는 뭔가 뿌듯함과 아이들이 떠난다는 그런 아쉬움인 것 같아요. 학생 입장으로는 그냥 새로운 시작 같은 막 선생님이랑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도 들고 또 중학교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뭔가 기쁘기도 한 졸업. 저희가 그러면 이제 세 분이 이제 오늘 나오시게 되면서 졸업에 맞춰서 간단한 소문을 준비했는데요. 와. 어머. 여기서는 꽃다발이 아니라 이런 다발이 또 있네. 어머 너무 예쁘다. 졸업 축하해.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. 모든 날을 응원해. 이번 생은 처음이라 또 1회 졸업이기도 하거든요, 지금입니다. 저희 세 분도 한번 졸업사진을 저희 다 같이 여기 앞에 나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졸업 축하해!